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와플더치 6월 4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허락하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조금 애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전장이었던 15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사도들과 토론해서 할례와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게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반대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너무 특이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차라리 싸우지 말지, 예루살렘에서 결정하지 말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토론해서 끝내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 이유는 3절 말씀처럼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더 유대인적인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는다는 일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부담스러웠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디모데도 율법 안에 있음을, 바울도 율법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것들을 몰랐을 때에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틀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정답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신앙에서 조금씩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좀더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조금 더 너무 좁은 문이었구나, 너무 좁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 한 분에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탕자들, 어쩌면 둘째 아들로 바꿔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갖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옳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했고, 지금도 개혁해야 하고, 평생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 예배 때는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교회 안으로 의자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럼을 악마를 부르는 악기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세상 노래나 부르는 악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말 안 신고 교회 왔다고 혼내기도 했고요. 교회에 청바지, 반바지를 입는 것은 신성모독적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오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제 문화의 눈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눈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의 눈으로서는 그게 너무나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제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거든요. 강요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로 어떤 면에서 불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어떤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 프랜시스 성인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프랜시스 성인이 수도원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이제 금식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9일째 되던 날 참지 못하고 수도원에 있던 죽을 막 먹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프렌시 성인에게 다가와서 이 제자를 일렀다고 합니다. 고자질한 거죠.
이 제자가 지금 하루를 참지 못하고 죽을 먹었는데, 금식을 약속해놓고 죽을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프랜시스에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혼내켜달라고 온 거죠. 그러자 프랜시스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도 죽을 손으로 막 퍼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제 교회는 참 재밌는 게 3년 이상만 다니면 교회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집니다. 이건 이래야 하지 않나? 저건 저래야 하지 않나? 예배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이어야지. 유대인이어야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달되어야지 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